자, 이어서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43번부터 할 차례죠. 한번 보겠습니다. 4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효과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을 다 찾아라 이건데,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은 맞다. 니을 틀렸고, 미음 맞다. 비읍 틀렸다, 시옴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틀린 것은 왜 틀렸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그래 일단 43번은 답은 3번이고요. 기억 보면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그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도시발굴위원회 A가 종전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오자, 원래 이 땅은 갑오 땅인데, 여기다 이렇게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줬다 합시다. 그리고 A의 종전토지에 이렇게 A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자의 임차권 목이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자의 몫은 이런 거다라고 또 찍어주죠. A 친구 목도 찍어줍니다. 그랬을 때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종전토지의 A하고 A 친구는 이쪽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할수 있느냐 이건데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 수익 개시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부터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 수익 가능하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 그 다음 날이면 환지처분 받은 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다음 날까지는 안 되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그래서 기억은 의 다음 날 마지막에 의 다음 날을 삭제해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니은 30일 30 나왔는데 그걸 60일 60일로 바꿔쳐야 되죠. 60일 60일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 나가게 됨으로써 여기 만약 갑오 토지에 이렇게 갑오 친구가 임차권 등을 설정받아서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됨으로써 그 친구의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서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그때는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죠. 또 그대로 사용 수익하는데 약간 제한만 받을 뿐이지 괜찮겠다 싶으면 지료 등의 증감 이걸 청구해서 조정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에 해야 됩니다. 60일. 60일 지나버리면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60일이다. 60일 60일로 바꾸시고요. 니을.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종전 토지에 있는 사용 수익권만 환지 예정으로 이전 조치하고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은 절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늘 소유권 변동을 임시로 일으킨다 틀렸죠. 일으키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가 종전 토지 소유권자라면 그대로 소유권을 여기에 가지고 있지. 여기에는 갑이 소유권자니까 갑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으킨다가 아니라 일으키지 않냐 한다.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사용 수익권만 임시로 이전해주고 소유권 변경 이전은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비읍. 이 시행자는 사업 시행 시 환지 예정 지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땅인 채비지죠. 채비 용도로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에 채비 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 용도로 지정했다면 이 토지를 환지 예정 지정 후부터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수 있죠. 그래서 처분은 할수 없다가 틀렸어요. 세 가지 다 됩니다.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수 있다. 시행자가. 그래서 사용 수익만 가능하고 만자 쥐고 사용 수익 가능하고 처분도 할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죠. 포인트가 그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3-1번 보겠는데,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발굴계획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제안과 관련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이걸 미공개 정보를 하는데, 이런 미공개 정보를 도시발굴계획 지정, 지정 요청 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 자, 바로 모두 걸라 이렇게 되는데, 기업부터 비업까지가 다 준수해야 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4번 보겠는데, 도시 및 주관용 정보법 나와 있죠? 도시 및 주관용 정보법은 6문제 나오죠? 6문제.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시험에 임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요약집을 좀 자세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점수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영모사 사회분 드렸죠. 그리고 백선 이걸 가지고 잘 정리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44번면 도시 및 주관경 정법상 용어의 정의다 틀린 걸 이렇게 됐는데 답은 1번. 왜 틀렸냐? 토지동 소재란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정비가 요청됐다 그럴 때 토지동 소재였듯 범위. 반드시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 그 부속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무 토지에 건축물 가지고 있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런 자들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지상권자 더더욱 아닙니다. 동시효권입니다.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토지동소재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잘라야 돼요. 또는 지상권자 그만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는 지상권자들어서 틀렸다. 그런데 반해서 이 보면 여기가 재개발 그리고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게 지정했다고 하면 토지동소재는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을 말하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나머지 다 맞죠. 여러분께서는 공동이용세라고 정비기반세를 꼭 구분해서 암기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이용세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약적으로 암기라고 그랬죠. 놀마작세집 구경, 놀마작세집에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탄성을 했습니다. 탄성을 탁하수 그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이 공동 이용실에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정비기반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짝짓기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5번 정비사업의 정의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꼭 나올 건데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왜 틀렸냐? 기억은 무슨 사업일까요?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에서 때려 엎으시고 다시 정비하는 사업 뭡니까? 바로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기억은 주관경 개선. 니은 열악 밀집이 나왔다. 그럼 무슨 사업일까요? 열악 밀집.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죠. 니은은 재개발 사업. 기억은 주관경 개선 사업. 니은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또 그 니을도 재개발 사업이죠. 상업적과 공업적을 뜯어고친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니을도 재개발 사업. 근데 디귿은 뭘까요? 디귿은 양호했다 체크. 양호 밀집하면 재건축 사업이죠. 양호 밀집 재건축 사업. 그 다음 미음. 미음은 무슨 사업일까요? 미음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정비기반설, 공동설 좀 확충해 주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주관경 개선사업. 왜 주관경 개선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고요. 재개발도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이 작년에 도입됐는데 공공재개발사업 할 때에는 바로 이 여기 공공재개발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유자한테 분양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나머지 주택 중 50% 이상을 없는 서민들한 주택 공공임대택이라든가 공공적 민간임대택
그 다음에 뭐 지분유주택으로 만들어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0, 비읍은 50. 자, 공공재개발사법은 건설 공급된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자 대상 분양분 가로 건너뛰어서 을 제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50으로 비읍은 50 이상을 지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을 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사업한다. 공공재건사업할 때는 없는 섬들이 주택 마련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공공재건사업하면 다 밀고 나서 다시 건설할 때에 종전 세대수입이 100분의 160 이상을 만들어서 주택수를 많이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160, 쉬어선 160 수치 암기하실 것. 자,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수상을 건설공업을 요구한다. 그래서 160. 이 수치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실 것. 46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틀린 것. 답은 3번. 왜 틀렸냐? 40이 아니라 30 이하에 든다. 아주 중요하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때 오피스를 건설에 공부할 수 있는 사업장은 준 주거적이거나 상업적에서 할 때만 가능하고 그때 오피스의 연면적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 공부하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30이하로 해라. 그래서 40 틀렸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7번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단 실시. 안전단 실시는 재건축사업할 때만 거치는 절차인데 틀린 것. 답은 3번. 답은 3번. 왜 3번이 틀렸냐? 60일이 아니라 30일. 60일이 아니라 30일. 3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이나 안전단 실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 30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와는 다 맞습니다. 특히 2번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단지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얼마의 동의서 얻어서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 되느냐 10분 이상 수치 암기하고 그리고 4번은 안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인데 단 5가지는 제외된다. 그것은 실시할 필요 없다. 그래서 5, 4번 마지막 제외한다. 그거 실시할 필요 없다. 어떤 거냐 주택이 있는데 붕괴사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위반권자 인정하는 거. 정비계 위반권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할 필요 없느냐.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 금지 조치했고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정비계 위반권 인정한 거. 그 다음에 지임도로 같은 기반 설치란 토지에 있는 건축물 이것도 할 필요 없죠. 또 노브랑시무스에 충족되어서 잔여건축물 있다. 그러면 잔여건축물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D급, E급에 이미 판정받았던 건축물도 안전단 실시 대상시에서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스로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서 할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누가 결정하느냐? 위반권자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할 때는 세 가지 고려한다. 최소한도. 안전단 결과, 도시계, 지역 업권, 종합검토 한다. 48번. 정비사업 시행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틀렸다. 답은 4번. 왜? 봅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재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 소재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땡. 무슨 사업만 토지등 소재가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등 소재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재가 20명 미만이면 그 조 안 만들고 직접 토지등 소재가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재개발 사업할 때만 인정한다.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재건축 사업을 두 간대 첫머리하고 끝머리에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바꿔요. 재개발 사업으로 다 바꿔야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재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재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할 수 있죠. 그럴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단도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자 끌고 와서 같이 비용 내고 같이 나눠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가반수 동의해서 뭐 시장수 등 토지주택사 등 민간주택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아니면 뭐 신탁회사 신탁업자라든가 한국부동산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4번 틀렸다. 남은 다 맞습니다. 49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답은 5번. 왜 5번이 틀렸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에는 총회의 권한 대행기구인 대원을 꼭 둬야 된가. 100명 이상이다. 그래서 50명 틀렸다. 50명 아니라 100명.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둬야 한다. 그것도 체크. 둘 수 있다면 들고 둬야 한다. 그 다음에 조합장을 포함한 포함이 아니라 제해. 포함 아니라 제 조합장을 제한 조합이면 그러면 이사감사 남았죠. 이자들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자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있다. 꼭 아시고 나머지는 꼭 달달달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문들 중요하니까 자 숫자 꼭 좀 눈을 찍어놓으시고 50번 들어갑니다.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4번. 왜 틀렸을까? 4번. 4번을 보기 앞서서 3번, 4번, 5번 한 묶음. 3번부터 5번 한 묶음. 그래, 그래서 3번부터 보겠는데,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사업신계처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분양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기존소를 다 철거해 시작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되죠. 이때 문제는 용익권자들이죠. 뭐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들. 얘네들 아직 자기 권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지됐다 그러면 자기들 그 권리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하고 금전만한 조건 행사해서 돈 내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금전만원 청구 행사할 때는 원취인은 계약 이익을 누려야 되니까 법적으로 원취인은 보증금 반환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그래서 원취인 자에게 반환 요구해서 안 되고 시행자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전세 보증 내주고 원취인은 전세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어차피 내줘야 할 돈인데 그 돈을 시행자가 나한테 주세요 라고 구상할 수 있죠.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자가 원취인이 분양받을 대지 건축이 있다면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저당과 시행자가 경매를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바로 4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로 수정.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4번이 틀렸고 1번 보면 관리처분 인가 그다 체크. 관리처분 인가 같더니 아까 종전 토지 건축으로 사용수익 정지된다고 그랬죠. 정지된 시점이니까 그 정비관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해서 뭐 민법 280조에 있는 지상권 최대한 전세가 30년 보장해 버린다. 수목구 소유를 목적으로 경관 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지상권은 최대한 전세가 30년간 보장되어 있죠. 일반적인 건축물은 15년간 보장되고 공작물은 5년간 보장되지 않습니까? 만약 30년간 지상권을 보장해 버리면 사업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정비관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해주면 임차인은 최단 전속기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최단 전속 2년 보장되죠. 상가 건물의 경우는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차권 최단 전속 1년간 보장하지 않은 최단 전속기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에 이런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면 그 위에 맺은 건에 대해서는 적용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래서 1번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 그때 체크하고 마지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적용해줘버리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적용한다 그럼 들고 적용하지 않는다. 2번도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라 줄 거예요. 주관경 사업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인데 이내 주로 합니다. 그네들 사업할 때기는 야 너네들도 국민택 채권 매입해라 라고 의문을 가느냐? No. 어차피 그네들이 채권 사면 우리가 냈던 생각을 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택 채권은 우리 민간한테 사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주관경 개선사업자 건축하러 받는다 소유권 보유득 이득기 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 따른 국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다음에 통과. 51번.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수립규 중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 왜 틀렸냐? 5가 아니라 2. 네, 미안. 3. 자, 5가 아니라 3으로 수정. 2번 지문면 과밀 억제권에게 위치한 재건축사.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하면 수도권이 세 가지 권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인구와 산업이 과밀화되어 있는 저기 있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는 것이 과밀 억제권이죠. 그리고 저 위에는 성장 관리 권역, 밑에도 성장 관리 권역, 여기는 자연 보호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한다. 그때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저 강남에 음마밭을 100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100개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최고 3개까지만 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택법상 투기 과유로 묶였다든가 조정 대상을 묶이면 3개 주지 말고 1개만 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줄어듭니다.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장소에서 재건축사업한다.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에서 재건축사업한다. 그럴 때는 재건축사업할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어라.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해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투기 과열지구다, 조정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만 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 이 보면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한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최고 몇 개까지 준다? 3개. 3개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인데 투기 과유지구 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 신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3개 주지 말고 1개만 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5가 틀렸습니다. 그거하고 1번 지문 비교. 과밀 억제권역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재건축사업을 한다. 이렇게 재건축사업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줄 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지만 역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지역 중 투기 과열지로 지정되어 있다. 투기 과열지구다. 조정 대상지다. 그러면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지 말고 1주택으로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틀렸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자에게는 분양청 기간 내에 나 분양받고 싶어라고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시행자가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짤 때게 빼버릴 수 있냐, 제할 수 있냐, 그리고 현금 받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냐. 거기 4번, 3번 보면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해서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을 할 말 없다는 것. 4번. 종전의 분양, 사업신가 고시가 있은 날 지난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또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을 해줘도 됩니다. 그중 하나는 60점트 이하. 그것은 바로 소유권 이득기, 소유권 이득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날부터 3년 동안 매매에 증여 알선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다만 상속 가능하다는 것 봐두시고요. 다음에 통과 읽어보십시오. 52번. 52번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조치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답은 1번. 왜 1번이 틀렸냐? 아주 중요한데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분양신청했던 당사자였다. 그러면 분양 대상이었던 그 건축물하고 대단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언제 취득하냐? 소유권 이종고시를 오늘 해줬다. 그러면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1번 마지막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에 애자 앞에다가 다음 날 그래야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53번.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장인데 틀린 거. 답은 1번. 왜 틀렸냐?
경작지 그 말충이에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 임시 식재한다 하더라도 투기꾼들 잡기 위해서 허가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말치 버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번 틀렸습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식물 임시 식재에 토지 분할 행위는 미리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5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등은 이때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특별자치시인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이네들을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 하죠. 그래서 이자들은 자기보다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정비 예정구역, 정비를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자격자고요. 나머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직접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법정된 사유가 봤으면 그걸 해제를 꼭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건데 자, 54번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는데요. 답이 복수정답입니다. 답이 5번이죠, 5번. 5번 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시에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신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해제한다.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다. 4번을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이 될까지 사업 신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되냐? 이때는 몇 년일까요? 미안해요. 그 5번 지문 보면 5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몇 년이 될까지 사업신가를 신청할 때 해제해야 되냐? 그건 3년이죠. 그래서 4년이 틀렸고요. 그리고 4번은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야 되죠. 혹시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앞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신가를 신청하려면 그때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년, 5번은 3년 그래야 되죠. 그리고 3번, 2번 뭐 똑같 그 틀린 건 없고요. 자, 그거 좀 잘 좀 수정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55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총회 개최 시 다음 네 가지 경우는 조합은 몇 퍼센트가 직접 회의 장소에 총회 개최 장소 출석해야 되는가? 네 가지. 창립총회 연다. 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의결한다. 관리체무결 수립해서 의결한다.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의결한다. 이건 조합은 전체 성원에 미치는 정도가 아주 크니까 최소 20% 이상이 총회 개최상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이죠. 56번.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또는 조합임원 자격, 직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래 투기 과열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따르면 그
조합은 몫을 인수받았다, 매매와 증을 통해서 넘겨받았다 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손실보상에서 내보내죠. 그런데 어떤 사유로 바로 넘겨받으면, 명예를 넘겨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주느냐? 상속과 이혼 사유로 넘겨받았다 그때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죠. 왜? 투기 목적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택법 따른 투기 과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 증여 그것다 체크, 그것으로 양수하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상속과 이혼, 이 두 가지로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를 줍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57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20이죠. 30이 아니라 20, 100분의 20. 자, 3호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해 발제할 때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금은 언제 다시 반환 받아가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그래서 30이 2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이 58번.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가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도사에게 등록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되는데 그때 이 업자 어떤 사유에 걸리면 시도사는 그 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서 아웃시켜야 되냐. 그 사유가 1번, 3번, 4번, 5번 그리고 2번은 12개월에 해당한 때 이거 틀렸어요. 12개월에 해당한 때 이렇게 됐는데 12개월을 초과한 때 그래야 되죠. 12개월을 초과한 때 등록을 꼭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이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기간을 합산해 본 결과 12개월을 초과한다. 그때는 등록을 꼭 취소해야 되지 영업정지 때려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A라는 정비사업 전문업자가 있는데 작년도 1월 달에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바로 10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영업정지당해서 일 못하고요.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해지돼서 다시 영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다시 걸렸는데 이자 보니까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 걸 걸려 들어왔어요. 영업정지 적용해 보니까 2개월짜리 걸렸네요. 그때는 작년도 10개월, 이번에 걸린 거 2개월 합하니까 딱 12개월이죠. 그때는 2개월 영업정지 때리는 겁니다. 등록을 꼭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작년에 그래 10개월 영업정지 먹고 다시 재개해가지고 영업하다가 올해 걸려왔는데 그저 영업정지를 적용해보니까 바로 3개월짜리 해당한다 하면 3개월 영업정지 때리지 않습니다. 작년도 10개월짜리 먹었죠. 이번에 3개월 합하니까 12개월 초과하죠. 그때는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3개월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서 날려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초과한 때 그때는 꼭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2번을 이렇게 12개월을 초과한 때 이렇게 수정해 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전부예요. 이 다섯 가지 사유에 걸면은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서 날려줘야 된다. 꼭 아십시오. 자, 59번. 이 59번은 건축법상 내용인데 이 건축법은 7문제 나오죠. 7문제 나오는데 이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4문제 맞추면 잘한 거예요. 이 건축법은 출제원들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짐을 만듭니다. 그래서 M만이 공부해가지고는 그 짐을 하나하나 타야 옳고 그런 판단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법은 암기사항도 많지만 본심리에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니까 각오하고 세 문제, 네 문제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면 돼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59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용어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사항입니까? 외워야 되겠죠. 틀린 거.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 틀렸냐? 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해서는 약적으로 리증대개 이렇게 외라고 했죠. 리증대개. 그래,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순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보면 신축 재축을 지어버려야 되죠. 신축 증축이 아니라 신축 재축이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쓰시고 개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2번 틀렸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해도 되겠죠.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60번 건축법상 용어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 부속 건축물에서 핵심 용어는 분리된 이 말이 포인트니까 분리된 이 부속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관리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분리된 부속된 붙어있다 그러면 틀려요. 1번은 왜 틀렸는가? 고층 건축물이 있죠.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3, 40, 120m 이상이 돼요. 그래서 20층을 30층, 높이는 100이 아니라 120m 이상인 건축물을 한다. 이건 동시요건이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요건만 충족이 된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것을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30층이 아니라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5, 4, 20에서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죠. 그래서 120을 200, 30을 50층. 2번, 지하층이란 쭉 가다 보면 평균 높이가 그따 줄 것이에요. 층 높이에 따라 줄 거예요. 얼마냐?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3분의가 틀렸다. 2분의 1. 3번,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이 가능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돼. 없다가 틀렸죠. 이렇게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죠. 또 한 필지의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서 여기다 건폐용률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다섯 가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 아니라 있다. 4번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암기할 때 내기, 바보, 지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여섯 개를 말하죠. 그러면 왜 틀렸냐. 벽 앞에 내력이 들어가야 되죠. 내력벽.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맞고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 지붕틀. 그래 두간대를 지우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개단, 주거주거 아니다. 자, 통과하고 61번. 건축법령상 건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 너무 쉽죠. 이자가 옮기리 전자가 구를 자 옮기고 굴려서 세우는 것이 이전 아니겠습니까. 이때 옮기고 굴려서 세울 때에 어디에서 해야 되냐. 기존에 있었던 그 대지 그 건축물에 있었던 그 대지 안에서 이쯤 옮겨야 되고 옮길 때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해체하고 그 말 하고가 아니라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6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거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
1번 왜 틀렸냐? 도지사가 할때 도지사 했다가 체크. 이 도지사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아닙니다. 건축 허가권자 아니고 허가권자 아니죠. 이자는 사전 승인권자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다. 도 안에 시군 있잖아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에는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허가를 행사하게 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 1번. 지문면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외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때문에 틀렸어요. 7명만 건축 허가권자다. 도의사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춰. 통과해도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특히 그 5번.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것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됐냐면 2년, 공장 규모가 크니까 3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체크. 또, 이 기간 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도 취소해야 한다. 또, 그 경매 공매로 착공 신고 전에 대지서권을 상실했던 자, 상실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은 건축을 받고 나서 2년, 공장 3년 들어가도 되는데 정당화 사였으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 연장을 받을 수 있냐? 1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63번.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사전결정 신청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가능해져. 건축허가 대상이 보통 3층 이상인데요. 허가 대상 건축만 마지막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뭐 하려고? 그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 이런 걸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로 수정해야 되죠. 이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될 때는 건축인의 심의 교통 영향평가 대상 검토 대상이면 그것도 동시에 바뀌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다. 3번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는데 그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건설위원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그래, 3번은 건축 면적이 이게 틀렸어요. 대지 면적이 이렇게 해서 수정해야 돼요. 4번은요, 끝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말 줘야 돼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말 줘야 돼요. 사전결정 통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걸로 의제를 해주죠. 약조 뭐라고 그랬어요? 국산농. 국산농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산지 관례법에 따른 산지용 허가 등. 다만 보전산지 경우는 그 보전산지가 도시락 안에 있을 때만 사전결정 통지에 의해서 산지종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해주고요. 도시역 밖에 있는 농림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의 경우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산지역상 산지종 허가 등을 받은 거 간주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점의 허가 등을 받은 걸 본다 그래야 되지. 건축법상 건축을 별도로 2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결정 통지 받았다면. 그래서 4번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들어서 틀렸다. 5번. 5번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1년이 아니라 2년. 사전결정 통지가 날았다. 통보가 나오면 늦어도 2년에 건축허를 신청해야 되죠. 만약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 상실되어서 바로 건축허가 신청하더라도 기간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허가 받는다는 보장은 사라지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